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캐나다연입니다.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을 지금 바로 떠나려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방 두 개나만 있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더워진 날씨. 이번 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지금 성수기 시즌인데 그래도 싼 편이에요. 해수욕장은 개장하는 주에 가야 한다. 날씨는 덥지만 사람은 적고 가격도 저렴하여 놀기에 좋다. 거의 그저께부터 개장이에요. 근데 다음 주부터 보령 모두 축제가 시작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주는 미친 듯이 박혀질 거야. 아니 이거는 나중에 어프 가서 아이스크림 이거 만들어도 엄마 좀 주세요. 네. 마실게요. 돗자리가 차에. 풀 치약 좀 챙겨. 아, 저희도 이제 완전 크록스, 올 크록스 마련했어요. 어저께 스타필드에서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5만 5천 원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3만 원짜리를 팔고 있다. 눈탱이 맞았다. 이것도 희한한 것도 5만 5천 원. 이거 둘 다 눈탱이 맞았다. 어? 너 어디가? 어, 가자 빨리. 11시 도착이네. 11시 9시 딱 출발. 이런 약간 달달함이 있어야 돼. 거기다 이거. 왜 저거? 아, 내가 항상 하고 있는데 왜 그거 켜? 아, 딱 해수욕장을 간 적이 없다고? 난 대학교 때 그렇게 놀러 다닌 기억도 없어. 아, 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끼리 같이 기차 타고서 대천 갔다가 까불까불 대다가 대학생 형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대천 광장 제일 유명했던 그 제일 큰 곳에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싼 거야 다. 고등학교 때 대천 해수욕장에서 객기 부리다가 대학생 형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다시는 대천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었다. 20년 만에 그 기억을 극복하러 대천에 간다. 고등학교 때 그런 데 놀러 갔다는 거. 그래서 막 옷 어쨌든 오늘 대천 가는 게 희한한 대천이 처음이래요. 제가 가이드를 또 제대로 해줘야지. 다 쉬어도 해야 되고. 서해 여행의 끝판왕 행담도 휴게소. 자고로 여행은 먹는 게 반이다. 먹고 싶은 게 많다 그지? 뭐 먹고 싶어? 야, 요새는 막 무슨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메뉴들이 처음 보는 것도 많다. 야, 여기가 옛날 메뉴들이네. 오뎅, 편의점, 자율식당, 만두, 떡볶이, 호두과자, 안주리아까지. 이쪽은 새로 생긴 푸드코트인가 보다. 아니면 뉴욕버거? 던킨. 이쪽으로 가면 옛날부터 있었던 푸드코트가 하나 더 있다. 배가 안 고파? 저런 걸 보면 먹고 싶지 않아? 뭐 꽈배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옥수수 있고 소세지 있고 소떡 이런 거. 소세지 소떡도 있어. 핫도그 있고 지퍼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치킨도 있다. 호떡 만두 별로야?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아, 아빠 여기. 아, 그만 좀 불러. 그만 좀 불러. 알았어. 닭꼬치 토야끼 뭐 토스트도 있다. 여기 핫바도 있어. 핫바. 어? 별로? 호두과자. 아빠는 이따가 호두과자 하나 살 거야. 이거는 그냥 이제 반찬 집어 들면은 그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적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먹었던 털보네 우동이 생각난다. 비록 그때의 그 추억의 맛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우동 맛도 훌륭하다. 싫어? 빼줘? 태양이 이거 밥 먹을 거야? 어때? 매워? 별로 안 매울 것 같아. 별로 안 매워? 고추 잘 먹네. 잘 먹을 거면 밥이 엄청 적긴 하구나. 왕돈가스. 이거 먹어볼 사람? 태연이? 이거 먹어볼 거야? 들어가기도 전에. 오, 좋은데?
컵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오. 아, 그러면 씻고 나오는 건가? 저절로? 그런 느낌인데? 아, 세척까지 되나 보다. 여기 안에 있어요. 반미. 단팥빵, 홍빵, 낫뚜루. 아, 비니치 씨였구나. 콜팝. 어, 지친다. 덥다 엄청. 내가 엄청 덥다 했잖아. 엄청 덥다. 엄청 더워 엄청. 아,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드디어 그 두들겨 맞았던 장소에 도착했다. 우리가 잡아놓은 게 어디지? 저쪽에 있어. 이쪽에 있지? 차는 일단 앞에다가 호텔에다 주차를 했고. 사방에 조개구이 맛집들이 많다. 호텔에 바로 편의점이 바로 붙어있어요. 1층에. 아직 입실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해변으로 가본다. 사람 그렇게 많이 없다, 그지? 저희가 이거 잡은 호텔이고 지금 다 예약이 돼 차 있어가지고 급하게 잡느라 여기밖에 없었어요. 조심히 내려가. 미끄러워하세요. 자리 잡았어. 그늘막 텐트 쳐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다 아빠가 그늘막 텐트 쳐줄게. 봐봐. 센스가 어떤가? 잘했어. 근데 애들 때문에 지금 나 한숨 난 수가 없어. 알았어, 알았어. 다 꺼내지 마. 미치면 해줘. 아, 알았어. 자, 이것도 준비됐고 텐트도 여기 이렇게 다 악 찼습니다. 아. 자, 바다, 바다 카페. 바닷가 바로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의 평상이 있다가 아니라 자꾸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앞에 평상들이 생긴다. 썰물이 있는 서해에는 영원한 1등석은 없다. 엄청 더워. 태영 가자 이제. 조개 많이 주셨어요? 응? 바다 소리가 들려요 이거? 들어봐. 들려? 어... 가자! 가자! 저기를 갈 거야 저기. 창 가운데 이렇게 물이 빠지면 물이 이렇게, 이렇게 돌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야? 소라게 여기. 움직이는 거 보여? 응. 이거 소라게야. 봐봐, 맞아, 왔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거 이따가 놔주자. 어? 얘들도 아기니까 집에 가야지, 그지?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그지? 응. 불가사리 있어요. 뿌이! 요새는 이렇게 드론으로. 사람들이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김없이 저 드론이 나타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응징합니다. 드론으로 저렇게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하네. 아, 모래놀이 환장이야, 환장이야. 아. 아니, 이제 갈 거야, 이제. 그만이. 저기라도 있어. 물 저쪽에. 물 저쪽에 갈 거야, 이제. 그만. 기다려, 아빠 주실 거야. 자, 잘 놀고 오니까 야, 또 이게 너무 맛있는 게 생겼지 또. 간, 조금만 먹어. 저녁 먹어야 되니까. 어, 밥도 먹어야 되니까 간식이야. 어. 똥 쌌다고? 어? 똥? 설마. 몰랐어? 어. 지금이 아닌 거 같은데? 나 도와줄게. 우리 가만있어, 채원이 가만있어. 나 다 먹었어, 이거 다 먹을 거야. 신발 신게 빨리 이제. 신발? 신발 또 신어? 여기 앉아서 신기면 돼. 앉아봐. 앉아. 아우. 어, 아빠 주실 거야. 채원아 기다려. 저녁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먹으라는 말은 얘가 한 거 같은데. 엄마도. 싫어. 뭐 생각이 없어 지금 그래?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모래 암 할 거야? 채원이? 자, 저희. 여기 호텔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705호? 이렇게 조그만하게 신발장이 있고요. 지금 화장실. 깔끔해요, 지금. 깔끔. 잘 있고. 비데도 달려있구나. 비데도 달려있고. 어? 규모는 크진 않은데, 그 오목조목 있으면서 있을 거 다 있어요. 요렇게. TV. 냉장고.
이게 기본 세트. 이렇게 기본 세트 주고 저거는 저희가 사오고. 그다음에 신기한 게 이렇게 가운 다 있고 수건도 좀 넉넉하게 있고 신발도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되게 쾌적해요. 분명히 여기가 지금 바닷가기 때문에 모래가 막 이렇게 밟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방. 방이 하나 있고 2인용 TV가 하나 더 달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보면 놀랄 수도. 와. 뷰가 완전 정면. 정면 뷰. 딱 이렇게 딱 내리면 인피니티 뷰. 바닥에서 자면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 자고 고개를 딱 돌리면 인피니티 뷰. 아침에 미리 가져갔다고. 뷰가 완전 제대로네. 제대로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약간 역적모이하게 좋게 3단 중문 시스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이렇게 도어가 잠겨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안에서 재우고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살짝 오붓한 시간을 좀. 이 주변에 이제 포장할 수 있는 횟집들 많고. 알았어 미안해. 여기 주변에 포장할 수 있는 횟집들 많거든요. 그래서 광어회나 뭐 우럭 하나 딱 포장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먹으면 가격치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 원래는 해변가에 있는 그런 펜션들이 진짜 꿉꿉하거든? 침구류도 그렇고. 침구류가 추가 여분으로 있어요. 2인용. 그럼 꺼내봐. 이게 어차피 필요하니까. 덮는 게 너무 두껍긴 한데. 여기 따로 바베큐 하는 공간은 없어서 식사는 이제 밖에서 할 건데 솔직히 조개 구이를 먹다가 저희가 구워질 것 같아서 조개 구이는 못 먹을 것 같고. 야, 씨, 제대로인데 완전. 씨. 조개구이 먹고 싶다. 그림의 떡입니다. 맛있겠다. 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조개구이. 애들 다 크면 가능. 흔적이 나왔어. 왜 그래? 너 왜 그래? 깍깍깍! 너네는 못 먹는다. 깍깍깍깍! 너네 못 먹는다. 갈매기가 저희의 마음을 알고 비웃는 것 같네요. 우와, 싱싱하다. 우와, 싱싱하다. 먹고 싶세요? 새우가 이상한 거. 자, 이자처럼 와보세요. KBS 당나귀 방인된 맛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인기 많던데 보니까. 얘는 왜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됐을까. 저희 애들은 8시에 무조건 자거든요. 8시에 어디 놀러가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요. 8시에 조개구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회나 한 접시 먹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 회 한 접시랑 차돌 된장찌개를 샀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밥 두 개 있어. 됐어 엄마? 조개구이까지는 뭐 먹지는 못하고 여기 랍스터 버터구이 막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스키다시도 있어. 이걸로 할 거 그랬나 그러면? 혹시 여기도 스키다시가 있어요? 스키다시 없어요? 여기에는 회가 어떤 걸로 나와요 혹시? 광어요?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걸로 바꿔. 죄송한데 이걸로 변경 가능한가요? 다행히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얼른 바꿨다. 이거는 대청 과자 스페셜 2. 네. 자리 바꿔야 하겠어요. 자리 바꿔야 하겠어요? 네. 여기는 삼합자리요. 아, 저기 조개구이. 조개구이는 자리부터 특별석이다. 우와. 아니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를 녹인 다음에. 처음에는 회나 한 접시 먹자고 들어왔다.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양을 봐라. 좋게 흡족했다. 오. 샐러드 아니고 사라다다. 이거 한 마리 다 올려? 태우? 두부 많이 먹어, 채영. 조개구이집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잘한다고? 채영이 이거 오씨 깜짝이야. 뜨거워. 아빠 뜨거웠어. 랍스터야? 이거 할리팩스산 아니야? 이거 자른 거야 바늘? 응 바늘. 꽃게를 가재를 봐서 잘랐어. 할리팩스 있었을 때도 많이 못 먹었던 랍스터. 한국 횟집에서 먹을 줄이야.
치즈? 치즈 맛이야, 치즈 맛. 각오는 했었지만 아이들과 조개를 구워 먹는 것은 쉽지 않다. 조개를 굽는 건지 내가 구워지는지. 뭐가? 왜 가져온 거야? 뭐 줘도 줘. 밥? 밥 더 줘. 아빠 맛있어? 이제 첫 잔을 들어본다. 어? 완전 도톰하네. 그 뭐야? 이게? 전복회. 이건 전복회고 이건 해삼? 이건 멍게. 이게 해삼. 아 이게 해삼. 진짜 멍게. 안 먹어본 치를 내는 거야. 나 안 먹어봤어. 문어. 랍스타. 어? 어. 맛있어. 회가 너무 맛있어. 뭔데 회가 맛있어? 일단 하나씩 집고. 아니, 왔을 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왔을 때 그냥. 웬일로? 짠, 짠, 짠. 많이 자셔. 천천히 맘마도. 그렇지, 릴리도. 찌찌 보이면 안 되지. 이거 엄마 먹어봐, 먼저. 아니, 먹으라니까. 나 먼저 먹으라고? 서로 양보하는 사이? 아니, 근데 어쨌든 연하고 연하.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조개. 쫄깃쫄깃해. 아우.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 청소 자는 시간보다 한 시간을 넘긴 시간. 한 사람 올라가서 자도 돼. 아 싫어 같이 한다고? 나 이상한 애들이네. 얘는 왜? 아 이거 그거 달아놨구나? 10시간 지났어. 엄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 자야 돼. 이제 시원해질 거야. 오늘 늦게 잔다 그지? 평소보다. 알았습니까? 자자. 아빠는 급하지 말 봐. 잠옷도 안 입고 쫓겨났다. 아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해변가로 혼자 나왔다. 옛날에 그 연습장 뭐 야시장촌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들고 들어왔다. 되게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 순살이 아니네. 60개 치킨 근데 지금 줄 서 있어 사람.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시간대 오빠 안 올라오는 거야. 아 6초 치킨 60초가 아니라. 6초만 더 팔린다. 어 아니 아니 6초 뒤에 매운맛이 온다는 그 6초 치킨. 1, 2, 3, 4, 4초 치킨인데. 아 매워. 5, 6. 오 이거 딱 이 배경이었는데? 6초 뒤에 온다고 해서 6초 치킨이야 이게. 처음에 딱 안 와. 이거 안 매운 거 먹어. 불꽃놀이 하는 거야? 불꽃놀이를 하지 말라 했는데 불꽃놀이를 하는 거야 우리. 어릴 적 갔던 해수욕장은 폭죽 소리로 가득했었다. 현재는 폭죽 사용은 금지고 걸리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여기에 나 이건 처음 봤어. 저 왜 처음 봤어? 꿀주? 꿀 사양 벌꿀이 0.05% 들었대요. 여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고통스럽게 먹어 그걸. 그 다음에 좋은 데이 파인애플 떡도 많이 매워? 매운 걸 왜 계속 먹어? 이거 먹으니까 한번 중간 중간 쉬면서. 근데 겉에 별로 뭐가 안 묻었잖아. 이제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누워서 자보겠습니다. 그래 이거 오렌지 주스 여기 있어. 커피 다 똑같은 맛이야. 오 엄마 거. 아 다리 좀 빠졌구나. 장발 바지락. 장발 바지락. 장발? 고개가 간이 되게 잘 맞는다. 엄마랑 아빠는 진짜 스타일이 완전 달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네. 야채도 있고. 시켜서 먹어.
참 잘 먹어? 응. 그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안주리야. 네, 감사합니다. 시원이 빵 먹을 거 했어? 너 맛있지? 어, 안 먹는데 배 안 고파. 아빠가 맛있는 거 안 되니까. 응? 하는 짓이냐 혐오스러우시겠지만 저렇게 안 찍어 먹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중독됩니다. 오늘 채영이 수영 배우러 가거든요. 해수욕장에서 한 수영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체험 수영하는 거야. 체험 수영. 그지? 태영이는 유치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영장으로 가요. 수영을 하고 오면 좋은 점은 픽업드랍을 알아서 해주고 샤워를 하고 오니 따로 씻길 필요가 없다는 점, 노곤해져서 밤에 숙면을 취한다는 점, 아이도 즐거워하고 회사도 즐거워해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허우적대고 있는 분홍색 모자 자꾸 벽으로 가 자꾸. 아니야 내가 혹시 이렇게 잘해 이건데 그거 아니야 다른 아니야.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